다음 뉴스입니다.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.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야당 의원들은 과거 SNS에 올린 글까지 문제 삼으며 조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.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조성대 후보자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머무든 개가 겨무든 개에 나무란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한 걸 지적받았습니다.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한낱 또 다른 일선에 불과한 건지. 그러자 조국 사태가 바람직하진 않다고 물러섰습니다.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준 모습은 소위 그 부하 계급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질주해 왔다.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두둔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오히려 범여권 의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. 저런 그 유해 선거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.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그 자세는 뭐예요? 8년 전 이동관 당시 대통령 언론특보를 향해 너나 잘하라며 욕설까지 한 트윗글을 남긴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. 교수로서도 부적합한 너나 잘해 임마 XX 머무던 X 찌질 거의 19금 수준이에요. 야당 의원들은 선거의 심판 역할을 맡기엔 정치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차고도 넘칩니다. 조 후보자는 정치적 이념을 갖는 건 자연스럽다며 물러나라는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. 일정하게 정치적 이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